이런 거 노출해도 되나? 관계자의 출입 금지인데? 짜잔! 어때요, 저? 인근 롯데 같아요? 네. 우승은 누구 거? 우승은 장하나 거. 우승은 누구 거? 제 거. 입수 준비! 입수 준비! 롯데 오픈 출발합니다! 뾰로롱! 칠성! 골프를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해프로TV의 김혜연 프로입니다. 오늘 열정의 레드 컬러를 입고 청라 베어즈 베스트 골프클럽에 와 있는데요. 바로 롯데 오픈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대회와 똑같이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대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저랑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키니치도 가져가도 네, 될까요? 네, 네. 오늘이 공식 연습일이거든요. 그린은 어떻게 생겼고 페어웨이의 지점들에서 그린 엣지까지 거리는 얼마인지 핀 위치를 보고 더해서 몇 미터를 쳐야겠다. 선수들은 항상 뒷주머니 함께 가지고 다니면서 정확하게 어떻게 공략해야겠다 결정을 해서 샷을 하곤 합니다. 이거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어때요? 하나 있어 지금. 이것이 바로 롯데 오픈의 우승 트로피입니다. 바로 롯데 월드 타워를 형상화한 우승 트로피인데요. 매우 무겁습니다. 우승자의 무게란 이런 것인가? 작년까지는요, 롯데 칸타타 여자 오픈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롯데 지주사가 직접 개최를 해서 롯데 오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선수들이 식사를 하는 선수 라운지인데요. 어머, 여러분. 이걸 보세요. 롯데에서 개최하는 대회답게 이 마실거리들이 곳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거 다 가져가도 되나요? 무제한이래요, 여러분. 무제한. 피디님, 뭐.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제가 사는 거예요. 코로나를 대비해서 대회에만 집중할 수 있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구경하러 가실까요? 잠깐. 하나야. 안녕하세요. KLPGA 12년차 장하나 프로입니다. 12년차 너무 멋있다. 네, 벌써. 구독자분들께서 선수들은 시합 전날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스윙을 이제 잡는 거는 시합 이틀 전에 끝냈고요. 아. 시합 전날 같은 경우는 타이밍 연습, 그린 주위에서 어프로치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체력 비중을 위해서 9홀만. 아. 네. 오늘 그린 스피드는 좀 어땠어요? 오늘 그린 스피드는 시합 때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 안 잘랐던 것 같은데 한 3.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안 빨라서 3.0. 네. 청라 같은 경우는 페어웨이 랑 그린만 지킨다면 솔직히 실수 없이 잘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제일 어렵잖아요. 그게 아시다시피.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 연습 그린에서 연습하고 있는 선수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 지금 한창 선수들이 연습 라운드를 돌고 있을 시간이어서 많지는 않네요. 저기 연습장은 반대편에서는 일반 타석이에요. 대회 때에는 잔디 타석으로 해놓고 선수들이 연습을 할 수 있게 해놓는데 오늘은 공식 연습일이다 보니까 목금토일 본대회를 위해서 열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 이렇게 투어벤이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브랜드들 다 있는데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큰 대회 앞에 두고는 큰 변화를 두려고는 하지 않지만 방향성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는 최혜진 선수 퍼터 라이를 이제 체크를 하고 퍼터의 라이가 네,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라운드 다 끝나신 건가요? 네, 저는 한 12홀 정도만 치고 네. 이후에는 어떻게 체력 안배를 하실 예정인가요? 약간 제 부상도 살짝 있는 상태여가지고 조금 쉴 예정이고 보통 시합 라운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안 된 부분들 있으면 만약에 샷이 안 됐다 하면은 레인지 가서 30분 정도? 뭐 체크하는 정도로만 연습하는 것 같아요. 내일 꼭 좋은 성적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네. 언제나 시원한 에어컨과 먹을 것, 마실 것이 가득한 미디어 센터입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짜잔! 이 대회에 또 중요한 정보들은 여기 딱 서 있습니다. 올해 선수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야 되는가? 신인상 대상자 명단 이렇게 있습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이렇게 많은 대회, 좋은 대회. 시원해요. 언니!
안녕하세요, 김연숙 프로입니다. 지금 나인턴 해서 이제 후반전 나가는데요. 내일이 롯데오픈 1라운드잖아요.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연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그냥 좀 전체적인 코스가 어떤지, 그리고 내일 어떻게 플레이할 건지 그냥 코스 공략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플레이하고 있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첫날이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좀 플레이를 해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선수들은 시합일 끝나면 또 마무리 훈련을 하나? 힘들 텐데? 마무리 운동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정예슬 선수만의 마무리 운동이 있다면? 잘 쉬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쉬는 것도 운동이다. 그래서 스트레칭 좀 하고 간단하게 이제 하체 운동 좀 하고 네, 아, 스쿼트랑 런지 스쿼트 뭐, 네. 정도? 알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티셔츠 한번 구경 먹어도 될까요? 굿샷! 여러분, 여기는 원래 청라 베어즈 베스트 골프클럽의 이제 스타트 하우스 그늘집으로 쓰이는 곳인데요. 지금 이 대회 기간 중에는 관계자분들의 식사를 하는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롯데푸드의 제육 고추장 비빔밥 먹을 거예요. 너무 맛있겠다. 엄청 커요. 이거 완전 오색 비빔밥이네. 이렇게 먹는 거 맞죠? 봐봐, 내 말이 맞다니까? 예쁘게 되죠? 짜잔! 고추장도 같이 들어가 있고 맛있겠다. 제가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육이랑 나물까지 같이 올려서 맛있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롯데오픈도 식후경이죠. 맛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롯데오픈이 열리는 청라 베어즈 베스트 골프클럽의 이모저모 같이 한번 돌아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총 상금 8억 원, 우승 상금 1억 4,400만 원, 그리고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미 LPGA 롯데 챔피언십 출전권의 행운까지. 과연 그 행운을 모두 가져갈 롯데오픈 우승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 파이널 라운드에서 꼭 확인하세요. 우리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